오늘은 마가복음 5장. 자, 5장 22절부터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요즘 한국식으로 하면 당회장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부목사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이제 그 부목사도 많고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턴 목사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상당히 큰 회당,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회당장 중,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엎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많이 간구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다 이 말입니다. 가로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우리 딸의 머리나 어깨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와 함께 그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동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온 길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회당장이면 유명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많이 간구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우리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왔다. 사실 지금 이 자체가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왔다, 도움을 청구하러 왔다라는 이 자체부터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즉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는 말은 참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이런 분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이 사랑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목매달고 있는 율법이 불완전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지금 목매달고 있는 그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면 이런 사랑이 되는 것이다. 를 보여주러 온 것이에요. 보여주러 왔는데, 이 유대인들, 이런 회당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예수는 무엇을
무엇을 무시하고 있다?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알아 부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반대하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과 대립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갑자기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려 안 살려요? 살리고 중풍병도 고치고 세상에 문둥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이 회당장이 종교적으로는 대립되어 있다가 급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수님께 쫓아와서 자 우리 집에서 좀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딸을 안수해 가지고 좀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어떻게 많이 빌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 많이 빌었다라고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자 해서 가십니다.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셔요. 그 가시는 동안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이 회당장 야이로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한 여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 혈루증이란 말은, 여자들이 그 산부인과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자궁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어떤 때는 피가 나고 어떤 때는 농이 나고 옛날 말로 냉이라 그랬습니다. 냉. 냄새도 나고. 예. 12년을 그렇게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뭐 한국에서는 그런 냉이 있어도 염증이 있어도 뭐 있는 건데 이 당시 그런 염증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요. 왜? 부정이다.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여자로서 끝나면 좋은데 왜 부정한 여자가 됐냐 하면 하나님이 뭐 줬다? 벌 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그 심각한 상황이 중풍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이런 병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다?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저주 안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그 사회 일원이 문둥병자처럼 사회 일원이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다른 거를 만졌어도 안 돼요. 왜? 그거 만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만져서 참 철저한 방역 체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 뭐 손 씻고 그 여자가 만졌던 것을 만지고 왔다면 집에 와서 철저히 손을 씻어야 되고, 예.
그 여자하고 옷이 스쳤다면 옷도 빨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참으로 불쌍한, 예. 이제, 이 여자가 이런 병을 12년을 앓고 있었다. 안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계속적으로 이런 염증을 앓고 있다라는 말은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이상구가, 예? 고등학교, 대학, 그래서 나이 35살까지 계속 뭐가 있었다? 여드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골맞어. 참. 저는, 근데 계속 그렇게 여드름만 생겼다 하면 곰고 염증이 생기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지극히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여드름은 여드름으로서 끝나요. 여드름이 생겨서 이제 모공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로 모공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 그래서 병균이 들어가도 면역력이 강하면 염증이 안 생겨. 근데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도 내가 못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만 높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갔다. 의사를 봤다. 그런데 그 의사로부터 받은 건 뭐밖에 없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것밖에 없다. 요즘하고 좀 비슷해.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어대.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항암 치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네. 의사를 보고 치료를 받고 오면 아무 효험도 없고, 결국은 더 중하여졌다. 왜 중하여졌을까? 쓸데없이 뭐를 끓여 먹어라, 뭐 이런. 그런데 대개 그런 식물들은 어떻게, 어떤 종류의 독소들이야. 그 독소를 자꾸 마시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도 그 쓴 약 많이 먹었어. 그거 먹고 면역력, 뭐를 먹어가지고 면역력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면역력 강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기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군중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던 이유는 뭔가?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치유를 받는다는 말을 거의 동등하게 사용합니다. 치유받는 말과 구원. 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뭐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생기를 받았다.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졌다. 그래서 T세포나 백혈구의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면 그제서야 백혈구들이, 면역세포들이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요. 다른 거 먹고 강해지는 거 없어요. 예. 네. 요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막 1억씩 2억씩 갖다 버리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면역 치료라고 그래요. 예.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예, 그 치료 받들어 댕깁니다. 주로 일본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거 주사 한번 맞는데 한 달에 주사를 한 번씩 맞아야 돼. 아, 근데 한 번 맞는데 800만 원이래. 그러면 뭐 비행기 값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숙박비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거를 1년을 맞아야 된대. 그러면 1년에 뭐예요? 1억이야. 예, 네, 그렇게 돈을 날리고, 예, 네, 그러면서,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다 보면 암은 더 퍼져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 그런 거 하는 의사가 되길 꿈꿨어요. 예. 네. 아시겠죠? 왜? 저는 옛날부터 이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았어. 그러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손상돼서 작동을 못하는 유전자들도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번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사가 돼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미국서 그 인턴 레지던트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면 또 펠로우십이라는 그 펠로우란 걸 해야 돼요. 제가 펠로우까지 했거든요. 해가지고 쭉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박을 치면 떼돈을 버는 거야 이제. 예. 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들이 T 세포야. 그래서 우선 T 세포를 피를 환자의 피를 뽑아 가지고 그 약해 빠진 T 세포를 구별해 내야 돼요. 구별해 가지고 따로 모아야 돼 T 세포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과정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피를 원심 분리를 해야 돼. 고속으로 돌리면, 피 속에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고속으로 원심 분리를 하면, 제일 무거운 세포가 어디로 갈까? 제일 바닥으로 갔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돌리면 힘을, 제일 무거운 것이 제일 힘을 많이 받아서 제일 멀리 가잖아. 그래서, 시험관 제일 밑바닥으로 가요. 그래서, 시험관을 이제 여기 피를 넣었다. 그러면
애기를 이제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45도 각도는 거의 수평을 해가지고 팍 돌립니다. 돌리면 제일 무거운 세포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여기 뭘까? 제일 무거운 게 뭘까?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적혈구들이 탁 모여요. 그래서 요즘은 수혈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적혈구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 피 전체를 넣어줬는데, 이 피 전체를 넣어주면, 여기에 이거를 혈장이라고 그래요. 플라즈마 혈장 속에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항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작용이 아주 심했어. 요즘은 이 워진 분리기로 돌려가지고 적혈구.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종류가 많아요. 제일 가벼운 게 제일 작은 세포. 제일 작은 세포를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제일 어떻게?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세포들 층이 다 여기 탁 고 자기 무게에 맞는 층에 모여요. 그 이제 T 세포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서 더 위에. 그 여기 T 세포 층이 생기면 요거를 피펫을 탁 넣어가지고 살짝 빨아주면 싹 피펫 속으로 들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배양 접시 패트리 디쉬라 그래요. 그 여기다가 이제 T 세포만 모아서 요거를 아주 이상적인 그 배양실에서 영양을 잘 공급해서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해. 그래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이 T 세포가 썩 나도록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폐결핵을 안 걸리려고 백신을 놨습니다. 백신을 놨을 때 뭐 그 뭐냐 BCG란 거예요. 기억하시죠? BCG란 건 뭐냐면 폐결핵균을 거의 다 죽여서 넣는 거예요. 그래도 폐결핵균의 성질은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주사를 놔주면 우리 몸 안에서 T 세포가 이야 이 폐결핵균 놈들 들어왔다. 그래서 폐결핵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항체도 생산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BCG만 넣어줘도 T 세포들이 뭐예요? 성을 내요. 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우리의 적군이 들어왔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 T세포한테 자꾸 넣어주면 T세포가 막 깡패들이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T세포를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이제 막 T세포를 자극하는 막 자극제들 넣으면 이 T 세포들이 이제 뭐가 돼요? 깡패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깡패로 만들어 가지고 왜 본래 암 환자의 세포는 빌빌하는 놈들이니까 빌빌. 근데 이렇게 자극을 해서 깡패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환자 몸에다가 혈관에다 도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 깡패들이 가서 암세포들이네 죽이자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실험하고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게 언제냐? 1970년도예요. 옛날부터 그 당시는 이런 실험을 하는 그 장비도 별로였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이래 가지고 이제 T 세포를 깡패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어떻게 환자 몸에다 집어넣어 주면 암 세포를 다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안 돼. 효과 좀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알레르기 기관지 전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식도 이런 식으로 해요. 전식도 그 알레르기성 질병도 환자들이 걸리는 이유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무슨 먼지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 그냥 점잖게 받아줘요. 뭐가 똑같냐 하면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가 한 8단 되면 깡패들이 주위에 와서 까불어 사도 뭐예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 받아줘요. 정 까부면 뭐예요? 죽고 싶어. 그러면 그 키에 눌려가지고 이 주먹 안 날려도 돼.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 몸은 아주 평화로워지고 잔잔해집니다. 왜? 자신만만하니까. 근데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뭔가 공기 중에 나쁜 게 들어온다, 먼지가 많아졌다, 꽃가루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 몸이 막, 이게 뭐야, 이것들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야단 법석을 치는 상태를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현대의 의학은 알레르기를 억제시키는 약을 개발했지, 억제시켜봐야 결국은 뭐 억제예요? 면역 억제죠. 그래서 뭐를 해야 알레르기도 나아요? 면역력을 올려줘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해가지고 특허 내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특허 내면, 이 제약회사들이 와서 이상구 박사님, 이거 우리 제약회사에 특허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뭐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거 안 하죠. 왜? 안 되니까. 그, 저도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때 일본 동경대학에서 면역학을, 연구를 깊이 하던, 그 제 스승이지, 그때 미국에서. 히로시 나가야라는 그 교수님하고, 이거 해보려고 막, 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깡패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의 몸에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왜? 네. 이 실험실 여기는 실험실이에요, 그렇죠? 이 실험실 안에서는 아주 평화로워. 시어머니도 없고, 꼴통 남편도 없고, 무슨 화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런
아주 무풍지대야, 실험실은. 거기서는 자극만 하면 깡패가 돼. 네. 그런데 이 깡패를 환자 몸 안에 다시 집어넣어주면 뭐예요? 또 시어머니가 또 난리를 치고, 예, 속상해 죽겠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예. 그래서 결국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서 이런 짓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하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영적 에너지. 예. 뜻에 반응. 그 악령이 쑥 지나가면 다 도라미 타불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혹시 해가지고 이거를, 이야, 이거 하면 낫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막 강력하게 믿으면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잠깐 동안 반짝하고 켜져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이론적 바탕이 없잖아요. 그렇죠? 유전자도 모르죠. 그러니까 또 뭐, 또 속상한 일, 기막히는 일 생기고, 그러면 또, 원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 해본 사람은 다 실망하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부지런히,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근데 이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왜 예수에게 왔다고? 소문을 들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깊은 뭐요? 인상을 받은 거야. 그렇죠? 아,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 여자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소문은 뭘까요? 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 자,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은 자라는 뜻입니다. 채찍 맞은. 중풍병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트로크예요. 중풍을 스트로크. 저기 방에서 쉬세요.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뭐예요? 몽둥이로 맞았다는 뜻이에요. 스트라이크. 그렇죠? 스트라이크 때린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쳤다. 문둥병을 레프로시라고 했습니다. 레프로시란 말은, 예, 말은 채찍으로 맞은 거라는 뜻이에요. 왜 맞았어? 왜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때렸을까? 죄가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있으면 그런 말을 듣고 수긍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뭐예요? 대갈통은 몽둥이로
치든지, 예, 채찍으로 때리든지 해서 중풍 사람을, 멀쩡하던 사람을 중풍병자로 만들고, 예, 문둥병자로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밑에 온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 여기 이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멀리 서서 하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 이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시에 놔버렸어.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보라,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 다 낫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 의사 노릇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생기밖에 없잖아요. 유전자 켜주는 것은 그 영적 에너지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의사가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일단 그 제사장한테가 진찰을 받아야 돼. 진찰을 받고 이 제사장이 딱 진찰을 해보고, 아, 이게 문둥병이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야 돼. 고립되는 거예요. 격리 당하는 거.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 음식 같은 걸 해가지고 놓고 가면 이 문둥병자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 즉 하나님께 뭐요, 벌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이제 문둥병이 낫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아, 이 문둥병이 낫구나. 그러면 제사장이 의사로서 문둥병 치유됐음을 확인함, 그 확인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얼마나 좋아.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줘. 야, 이제 낫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가다가 자기들 몸을 보니까 뭐예요? 깨끗이 10명이 다 나버려. 이런 소문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다. 중풍병자 고치는 소문 중에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한 백부장,
그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군정입니다. 로마 군대들이 주둔해가지고 100명 탁 이래가지고 곳곳에 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100명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어떤 백부장이 네, 종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편해지고 그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구태여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으로 내 하인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야. 그래서, 그러면 가라. 그래, 가보라. 네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촥 생기를 예수님은 그 누군지 다 아니까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보니까 다 나왔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환자가 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 만지고 안수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믿는 거요? 예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영적 에너지, 그 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힘, 그거를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손을 대고, 그래서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회당장은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만큼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그 생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우리 딸을 살리려면 이분이 직접 와가지고 어떻게? 직접 만져야, 그래야 낳는다는 좀 유치한 차원이고,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이 무식한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는 얼마나, 뭐,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말씀만으로,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럽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원격 치료예요. 요즘 원격 치료로 이제 우리 한국 의학도 이제 들어가는 모양인데 의사들 큰일 났죠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다 하니 뭐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들 참 앞으로 참 힘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전에 보니까 전 국민의 그 건강보험에 이제 이렇게 수집된 모든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그 AI에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과거 병력까지 어떻게 촥 나와가지고 AI가 병력도 참조하고 그래서 아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면 처방이 쫙 나와버리고 어디서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도 그렇게 되는데 법도 다. 참 앞으로 참 다가올 세상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별 걱정 없어요. 왜? 뉴스타트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는 다 인공지능에 뺏깁니다. 무슨 세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영적 세계. 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기업도 정말 잘 유지되려면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어떤 뭐예요? 영적 지도력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사원들이 우리 회장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이 많고 그런 이제 영적 그 힘을 발휘해서 더 발전하고 뭐 생산 능력이 더 올라가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은 손 못 대요.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도 뭐만 하니까 말씀만 하니까 낫더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오고 있다? 생기가 나오고 있다. 참 그 문둥병 환자도 사랑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자기가 알기에 자기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병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병보다 더 중한 중풍 문둥병 환자를 그렇게 치유했어요. 여러분 여기 10명의 문둥병 환자 치유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럼 회개해 그랬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야.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시지 말아요.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은 잘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누어 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식들이 어떻게 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유전자 켜줄 수 있어. 왜? 그 자식들은 어릴 때 뭐를 받아봤으니까. 예, 엄마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유전자 켜주고 엄마만 이렇게 나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기만 해도 예, 배탈 난 게 싹 없어지고. 저에게는 우리 외할머니. 그거는 AI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외할머니 사랑을 AI가 어떻게 나한테 해줘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란 것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게 될 거죠. 그 영적 에너지를
받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기계적인, 그냥 기계적인 인간. 더 쉬운 말 하면 목석. 뭐, 사랑을 나누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할 일만 하고, 그리고 돈만 받으면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회개하라 뭐 이런 소리 안 했죠. 그렇죠? 그 다 나서 10명이 다. 그 이런 것만 봐도 아하, 구원에는 회개가 조건이 아니구나. 자,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보면 내가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무슨 회개를 할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병이 생긴 줄로 오해했습니다라는 진짜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 그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조건 없이 다 치유하셨다는 말은 그건 획기적인 하나님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입니다. 왜 그래요?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버린 자들이야. 얘들은 이제 끝났어. 얘들은 죽어도 뭐 천국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그냥 낳게 했다. 그것에 거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죄 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병에 걸렸다 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와서 고쳐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준 중풍을 예수님이 와서 고쳤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야만 그 하나님이 준 중풍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병이니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혈루병을 12년 앓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네.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은 구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해볼까? 자, 문둥병 낫지, 이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정반대 하나님 모습을 탁 보여줘. 그래서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자가 그런 분이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는 나도 불쌍히 여기고 뭐예요? 나도 고쳐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댕기는데, 이게 가서, 어떻게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분의 뭐요?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예, 네, 만져도,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어떻게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로 보내주시면 나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군중들을 막 에워싸서 밀고 막 온 길이 사람으로 꽉 차고 막 이런데 이제 그 예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뭐예요? 이게 어려워.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 왜? 온갖 잡다한 신학적 이론들이 많아가지고, 각 교단이 뭐, 온갖 교단이 뭐, 이게 막, 이게 어느 게 맞냐? 이게 헷갈려서 죽겠고, 막. 이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막, 모르겠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여자처럼. 나는 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틈새로. 여러분, 그 여자는 그러면 안 돼요. 모세 율법대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야 돼.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게 없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들, 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밀어, 이게. 아,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어떻게 간신히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기를 내 딸이. 예수님은 사실 그날 이 여리고로 온 것이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겼습니다. 얘가 포기하지 않고, 뭐요? 와서 내 옷자락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생각도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게 성령이 준 생각이야. 아이, 나 같은 여자는 죄가 많아. 끝났어. 이렇게 포기한 여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아, 그래, 잘했다. 그래, 나라. 그래서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졌어.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암이라. 그래서 손을 딱 대니, 예.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마음에가 아니고 뭐요? 몸에. 그러니까 자궁이겠죠, 그렇죠? 자궁만 이 근처니까. 여기가 갑자기 어떻게 뜨끈뜨끈뜨끈 해지고 그렇게 질질 흐르던 냉이 중지가 돼버렸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지금 접근해서 그렇게 옷자락에도 손을, 그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대고 그럴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랑을, 생기를 보내신 거야.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차, 이게 예수님의 말버릇이 이렇습니다. 누가 옷자락에 손댄 줄 다 알아, 몰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아, 알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그런데 왜 모르는 것까지 말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다, 예수님 다 알아, 지금. 그런데 알면서, 뭐요? 누가 만졌냐? 무슨 뜻이에요? 에? 그 사람을 이제 못 알아도 조금 크게. 그것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꼭 와서 그 성령이 주신 그 생각,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어떻게 병이 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야. 그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이 여자가 꼭 하기를 어떻게 바라서 그만큼 강력하게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이 여자, 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그 군중들 틈새로, 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년이 뭐 이런 욕도 듣고 들으면서도, 예, 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고 가서 드디어 만졌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의 기쁨의 표시입니다. 네. 기쁨의 표시 왜 이렇게 할까? 이게 기쁨의 표시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가끔 쓰는 그런 어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엄마는, 그 딸은 직장에서 바쁘니까, 그 손자를 열심히 어릴 때 키웠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손자도 엄마보다는 뭐요? 누가 더 좋아? 할머니가 더 좋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가 커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뭐, 요즘은, 뭐, 화상통화도 하고, 뭐, 하니까, 뭐, 그렇지만, 그때는 옛날에 한번 미국 가면 뭐요? 못 봐.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쌌던지. 그래서 이 아들이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와. 할머니는 이 손자를 기다렸어. 드디어 이 손자도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다 온 식구들이 마중 나가 있는데, 이 손자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갈게?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누구냐? 네가 철수 맞냐? 아, 다 아는데, 너무 좋아서, 의문, 묻는 식으로, 질문식으로 하는 거라.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있죠, 없죠. 다 아는 거를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손을 대었구나. 그 말이야.
내가 기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딸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 뒤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 쌓고 뭐 자꾸 시간이 뭐예요? 지체되고 막 그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 너희 집에 계속 가자. 그랬더니 회당장 집에서 그 하인들이 몰려왔어. 아이고 그 예수님 그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까무러치려고.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보고 죽어도 살릴 수 있어. 가자. 나만 믿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가는 동안에 그 딸이 죽을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시면서. 왜 그래요? 그 회당장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힘들고, 정말 강력한 그 놀라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 회당장 결국은 안 믿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딸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어. 예.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 가서 어떻게 달리타쿰 하고 살려냈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회당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까지라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회당장에게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 믿음 없는 회당장. 마, 이 여자는 많이 강구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자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 막 강구하고 빌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런데 회장장은 그 믿질 못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고 막 예수님이 가서 딸을 탁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회당장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따르던 율법을 계속 따를 것이냐, 아니면 완성된 율법으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율법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이야말로 자기가 지키고 있던 모든 모세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일석이조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순간이 정말 귀중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정말 생기가 넘치는 순간. 네,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도 유전자들이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정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맛이 조금씩 조금씩 더 달콤해지고 더 맛이 좋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유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